암과 수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를 고수해온 암. 2022년 기준 그 환자 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 5명 중 2명, 여성 3명 중 1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에는 멜라토닌과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데요. 종양 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세포 내에 유전자가 있고요. 또 종양 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면 종양 세포 사멸에 관련돼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유전자와 단백질 어떤 발현 정도를 멜라토닌을 고농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다 해봤을 때 특정 유전자의 턴온 그리고 특정 유전자의 턴오프가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죠. 건강한 사람들의 몸속에도 매일 3천에서 5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됐다 사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 단위의 암덩어리도 생겼다 사라집니다. 인체는 자는 동안 이런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항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멜라토닌의 와버그 효과 역전입니다. 정상 세포의 경우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 하나로 36개의 에너지를 만드는 반면 암세포는 산소 대신 포도당 하나로 2개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개수로 보면 정상 세포가 유리해 보이지만 암세포 입장에선 산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암세포의 이런 대사 방식이 오토 와버그에 의해 발견된 와버그 효과입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이런 대사 과정에서 젖산이란 물질이 생성되는데 젖산은 산성이기 때문에 암 주변 조직을 산성화시키게 되죠. 조직이 산성화가 되면 면역계의 백혈구 등이 침입하기 어려워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없게 되고 암세포는 이런 산성화를 이용해 다른 조직에 침범하기가 쉬워집니다. 바로 여기서 멜라토닌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젖산을 생산하는 암세포에게 산소를 이용하게 만듦으로써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이것이 멜라토닌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대표적인 기능, 와버그 효과 역전인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고형암 환자의 면역 활성화 반응률을 조사한 결과 암 치료제 단독군은 3%로 나타난 반면 멜라토닌 투여군은 26%로 나타났고 1년 생존율 또한 멜라토닌 투여군이 46%로 더욱 높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형암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화학요법과 멜라토닌 투여를 병행한 결과 화학요법 단독인 대조군보다 멜라토닌 병행 투여군의 치료 반응률이 2.3배가량 높았고 화학요법 부작용은 50%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멜라토닌과 세 가지 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세포 생존력에서 12시간까지는 멜라토닌과 항암제의 효과가 거의 비슷했고 24시간까지는 항암제 단독보다 멜라토닌 병행 투여군의 효과가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암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암의 원인을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수면장애도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기 때문에 수면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멜라토닌이 수면 개선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므로 야간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야간에는 빛 노출을 자제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